근데 그거는 조금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 저쪽으로 가자. 은근히 정말 질투의 화신이시네요. 네, 그래요. 근데 정성원 씨도 백지영 씨한테 좀 서운한 점이 있대요. 제보. 네네네. 3차 제보. 지영 씨가 자꾸 댄스곡을 댄스곡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댄스곡을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지영 씨한테 원하는 건 발라드인데 댄스할 때 그런 의상이 어울리지가 않더라. 솔직히 나도 발라드 하는 게 더 좋아. 댄스가 그렇게 꼭 하고 싶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안 하면 안 되냐고. 그 댄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안무실을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안무를 하고 네네. 어린 친구들하고 트렌드를 보고 몸을 움직이면서 제가 좀 힐링이 돼요. 네네. 댄스를 하면서 아하. 그때만큼은 저한테는 좀 제 만족이 있어요. 아... 근데 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해도 어쨌든 이 나이에서 나오는 그 몸태는 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하. 아무리 내가 춤을 잘 추고 젊은 친구들처럼 체력 단련 열심히 해가지고 아, 체력이 그렇죠. 그 받쳐줘도 네네. 그 어떻게 그런 확실하게 거죠. 얘기할 수 없는 태가 있어요. 그 몸태가. 그러면은 네. 댄스가 말이죠. 힐링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한번 딱 보고 네. 그 아니 창피해. 창피해. 야, 이 양이 좋네. 괜찮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앞이 나눠져 보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사람이. 나 한번 가라. 그건 뭐야? 야, 안경 끼면 다 된다. 안경 끼면 다 돼. 안경 끼면 다 돼. 안경 끼면 다 돼. 야, 안경 끼면 다 돼. 야, 안경 끼면 다 돼. 저게 결혼하신 전에 네. 저 두 분이 어떤 그 결별설이 좀 돌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갑자기 두 달 만에 또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왜 그랬던 거예요? 그게요. 그 녹화한 시기랑 방송한 시기가 좀 달라서 네네. 시기가 조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녹화할 당시에 좀 민감한 시기가 누구나 다 결혼 전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딱 결혼을 지금 이렇게 마음 먹은 김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원 씨는 원래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이 결혼 문제만큼은 너무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서운했었죠. 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구나.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확실하게 못 먹고 있구나. 이런 서운함 때문에 좀 민감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딱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좀 말조심을 하고 입조심을 하고 감정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방송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계획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간 거예요. 했던 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제 잘못이죠 뭐. 그 뭐 저 정석은 씨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이 나이가 좀 아주 어린데 거기서 결혼하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 나오라 그래야겠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했잖아요. 네. 갑자기 정석은 씨가 프로포즈를 때마침 딱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아니에요. 그게 네. 한간에는 이제 임신해서 갑자기 결혼한 거 아니냐. 네네네. 임신해서 애가 져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 임신에 대한 징후가 아예 없었어요. 입덧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